그냥 여기 몇 양만 이렇게 예쁜 것 같아요. 원피스 같은 그런 느낌? 이렇게 패턴 있는 거 살짝 보이는 이 양말 엣지. 저는 당연히 요점이죠. 놓칠 수 없죠. 양말이 다 했다? 응. 여러분, 우리 집에 살구가 이렇게 많이 열렸어요. 아, 우리 꼬맹씨가 엄청 기다렸는데 한 다음 주 정도에는 따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반가워요 여러분. 우리 여름에는 슬리퍼나 샌들 많이 신죠. 그러면 이제 맨발로 다닐 때가 많은데 맨발 말고 양말을 한번 신어볼까 봐요. 양말만 신어도 확 달라지는 룩. 오늘 7월 룩북은 양말 편. 지금 카키색 린넨이랑 네온 혼방된 그 점프수트 입었어요. 일단 이것만으로도 지금 스타일 뭐. 제가 여기다가 이거 슬리퍼 신을 거거든요. 외출복이란 느낌보다는 그냥 슬리퍼 신으니까 동네 마실 정도? 그쵸?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양말을 신고 착장을 조금만 더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양말 신는 거를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신발이랑 가장 비슷한 컬러로 잡아주는 게 가장 쉬워요. 그리고 여러분들 양말을 너무 특별한 걸 생각하시는데 이거 그냥 검정 양말 그냥 이렇게만 신어주면 돼요. 이렇게 시원한 느낌을 백 한번 매볼게요. 너무 놀러 간다는 느낌보다는 바로 레스토랑 가도 될 것 같은 칼질 한번 하러 갈게요. 양말까지 이렇게 딱 갖춰 신으면 너무 슬리퍼 이렇게 끌고 나왔다 이런 느낌 전혀 안 들죠? 탐험가 같나요? 부자가 제가 좋아하는 소녀 감성 아닌가요? 여러분 완전 박시한 남자 셔츠 입었어요. 근데 컬러감이나 이런 것도 너무 예쁘죠? 뭐 남친 것도 좋고 같이 사는 구남친들 것도 좋고 이렇게 셔츠 박시한 거 있으면 또 컬러톤 좀 소프트한 컬러 있으면 일단 여름에는 빼서 입으면 좋은데 더운 햇빛에 이렇게 피부 바로 닿는 것보다 이렇게 저 긴팔을 좀 선호를 하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조금 예쁜 또 외출룩으로 양말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냥 요런 느낌? 요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소리가 들리죠? 약간 사각사각 이런 것들이 시원해요. 면셔츠여도 이런 것들이 시원해. 어떤 목걸이를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약간 이런 박시한 셔츠를 조금 섹시한 느낌으로 승화시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골드 주얼리 하고 싶은데 여름에는 이게 좀 더운 느낌들을 이렇게 최소한으로 하고 싶은데 이런 건 여러분 구멍 뽕 핀던트 이렇게 구멍난 스타일들 있잖아요. 이런 건 또 괜찮다? 시원해 보이죠? 자연스럽게 넣어볼까요? 그냥 뭐 그거 규칙 없이 그냥 막 집어넣었어요. 벨트랑 맞춰서 조금 외출복 느낌 나게 저는 조금 높은 샌들 한번 신어볼게요. 근데 여기서 그냥 샌들을 신을 것이냐? 노노노노 양말 요렇게 짙은 브라운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냥 여기 면 양말 요렇게. 여름에 양말 안 더워요 하실 건데 여러분 양말을 신으면 되려 조금 장시간으로 봤을 때는 훨씬 발이 쾌적해요. 또 그냥 제가 그냥 저번에 왜 무신사에서 면 양말 이렇게 세트로 시킨 거 그거예요. 요렇게 그냥 샌들 신은 것보다는 그래도 훨씬 좀 갖춘 느낌 들죠? 좀 젊은 기분 좀 내볼까요? 이렇게 받아 써줘야지. 저 쇼츠는 좀 그래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 제가 이번에 최근에 요거 청바지 자른 거 영상 여기 옆에 참고하세요. 그거 있잖아요. 저 이거 지금 이렇게 잘라서 너무 잘 입거든요. 요런 걸로 대체하시면 돼요. 좀 연청으로 없으시면 집에 스키니 안 입는 거 자르세요. 이런 복장에서 여러분 벨트를 하면 훨씬 조금 막 입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아무튼 오늘은 양말을 이용해서 막 입지 않는 법, 내 옷차림에 성의 있게 하는 법, 뭐 이런 거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타이트하지 않아도 연청 정도로 요 정도에서 무릎 기장, 버뮤다 기장 그런 정도, 그런 거 괜찮은 것 같아. 얘는 좀 이렇게
돌아줘야 돼요. 뭐야, 너무 명품스럽잖아. 그냥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국내 브랜드 거예요. 주시 주디 건데 되게 고급스러운 투피스? 밑에 이렇게 상이 있고 하이 이렇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단품으로도 활용도 좋은데 그냥 여기서부터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패턴 내려가는 게 굉장히 고급스럽다? 쉬워하거든요, 블랙 부분? 패턴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너무 차려 입었나? 우리 또 그런 느낌 또 살짝 부끄럽잖아요. 차려 입은 듯한데 뭔가 멋이 흐르길 바라지 않나요, 우리, 그쵸? 일단 신발은 요런 투박한 샌들로 한번 골라봤어요. 되게 귀엽죠? 클래식하고. 여러분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면양말 검정색이랑 한타롱 있잖아요. 편의점 가도 파는 거 요런 거 살짝 비침 있는 요런 거 정도는 필수로 있으면 굉장히 좋죠. 우리가 검정 신발이 좀 많으니까. 근데 여기 이제 슈한 느낌도 있고 해서 슈한 걸로 같이 한번 맞춰볼게요. 이 원피스 굉장히 우아한데 너무 여성스러운 느낌으로 가지 않고 요렇게 지금 귀여운 샌들과 양말로 인해서 그냥 되게 센스 있는 여성? 뭐야, 친구랑 뭔가 팥빙수 먹으러 갈 룩인데 지금? 동네 슬리퍼 이렇게 끌고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렇지만 컬러감이 일단 너무 예뻐서 한 번은 힐끔. 여러분 저는 이 위에 일단 린넨 자켓을 입겠어요. 핀스트라이프 보이세요? 근데 이게 핑크랑 브라운 요 교차 요 느낌이 또 너무 이렇게 드러나지 않으면서 살짝 요 핑크 효과? 버뮤다 뭐 린넨 팬츠라든지 청바지라든지 이런 거 말고 완전히 좀 스포티한 느낌? 좀 새로운 룩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뮬이라든지 아니면 요런 이렇게 슬리퍼를 신는다 그럼 삐. 저는 요런 흰 양말인데 쉬어한 거 이렇게 패턴 있는 거 요런 거 어디서 사냐고요? 이거 작년에 산 건데 여러분 에나더 스토리즈 매장에 특히 이렇게 양말 컬렉션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언제 있다 이게 아니라 그냥 보일 때마다 그냥 예쁘네 하면 그냥 사두면 언젠가는 참 잘 신기더라고요. 이거 예쁘죠, 양말. 이런 나일론 팬츠에 여기 쉬어한 삭스 신고 그냥 컨버스 신었는데 요 느낌. 이건 진짜 약간 패션 디렉터 느낌.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껴주면 나 힙스터라고. 양말이 다 했다 룩. 여러분 이건 옷이 아니라 그냥 꽃잎 같아요. 꽃잎 옷 전체가. 이런 부분이랑 이런 부분들 진짜 너무 예쁘죠. 여기 라인 잡힌 거랑 혼자 너무 이런 거 오랜만에 입고 살짝 좀 심취해봤어요. 이렇게 세트로 벨트 돼 있는 제품들 많잖아요. 이 옷도 그랬거든요. 벨트만 안 해도 훨씬 입기 쉬운 룩이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이 옷 같은 경우는 사실 벨트를 처음에 이렇게 딱 해봤는데 핑크에다가 여기 보석까지 있었거든요. 좀 어렵다. 벨트를 과감하게 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자꾸 남자식에 끼고 있잖아요. 여성은 원피스의 어떤 남자식의 언밸런스 괜찮나요? 팔찌 같죠? 여기에 우리가 또 자칫 또 뭐 요런 거 요런 아찔한 거 아니면 또 요런 샌들 요런 거보다 여기에는 여러분 그냥 흰 면양말 흰 면양말에 흰 펌프스로 이렇게 빡 한번 눌러볼게요. 저는 이런 식으로 그냥 목기 그냥 면 흰 양말 진짜 요즘에 많이 신거든요. 항상 우리는 보면 입는 스타일만 입는 분들 참 많죠. 꼭 다른 스타일 하면 남의 옷 입은 듯한 그런 느낌? 저는 근데 이제 디자이너 할 때는 워낙 여러 가지 옷들을 이렇게 테스트 해보듯이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입었었거든요. 다양한 스타일을. 육아할 때 살짝 멈췄다가 요즘에 또다시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경험을 해보려고 하는데 요거 입었는데 이거 하나 입었는데 왜 이렇게 또 기분이 좋은 거야. 로맨틱해져서 로맨틱. 이렇게 흰 양말에 그냥 펌프스를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기서 양말 안 신고 그냥 샌들 같은 걸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쪽은 제가 그렇게 해서 보여드려볼게요. 저는 당연히 이쪽이거든요. 약간 취향 문제겠죠. 너무 이렇게 사랑스럽고 샤랄라 원피스 입었을 때 신발까지 너무 페미닌한 느낌으로 가면 조금 그냥 양말이라도 하나 이렇게 신어주면 훨씬 그 패셔너블해 보여요. 얘는 그냥 러블리로 끝나지만 여기서 양말을 신는 순간
패셔너블 러블리가 된다고요. 여러분 이거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옷 하나에서 되게 여러 가지 느낌이 나는 되게 스포티한 디자인이고 인어공주 비늘 같은 스팽글로 그런데 또 체크 패턴이 있어. 완전 고수 같은 옷이에요, 고수. 되게 고급스러운 라운지룩 아니에요? 영일 미치? 신발 진짜 고민 많이 한 게 이 룩이었어요. 여기서 구두를 매치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운동화 할 것이냐 슬리퍼 할 것이냐. 핑크 컨버스 한번 골라봤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이탑 신을 때 조금 이렇게 우리 막 사진 조금 부지런하게 한번 찾아보잖아요. 옷 좀 있는 사람들이 꼭 하는 행동이 이 하이탑 위로 살짝 보이는 이 양말 엣지. 이런 클래식한 운동화들은 사실 뭐 우리가 매일 신는 거 아니니까 몇 개 갖춰두면 그쵸 여러분 진짜 뽀내 뽑는 거 같죠? 또 여기서 요 정도로 살짝 보이는 정도로 저는 요렇게 하거든요. 보이나요? 요 느낌 요 느낌 신양말 여기 위에 살짝 보이게 하는 요 센스랑 그냥 가는 요거랑 저는 당연히 요쪽이죠. 놓칠 수 없죠. 약간 그냥 허세로 요거 파파라치 참 다 왔어? 요거 허세 여러분 뭔가 사각사각하죠? 사각사각 화이트 원피스 입었어요. 굉장히 조형미가 이렇게 딱 이렇게 각이 잡혀있는 일단 옷 자체가 소재는 굉장히 캐주얼하고 라인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형태감이 잡혀있어서 청순한 캐주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는 또 고민을 많이 하다가 흰 양말로 통일하는데 면 양말 말고 요거 비치는 걸로 한번 신어볼게요. 어렵다. 화이트로 어떻게 하지? 요렇게 했을 때는 올 화이트가 제일 쉬워요. 올 화이트를 일단 먼저 해볼게요. 요거 신을게요. 샌달. 올한데 뭔가 조금씩의 변화로 굉장히 괜찮죠? 어떻게 보면 캐주얼하게 소화할 수 있는 차림을 그냥 요렇게 했어요. 요렇게. 올 화이 좋아. 운동화 신어도 예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쉬어한 흰 삭스에서 그냥 컨버스 운동화만 바꿔줘도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운동화 신고도 요렇게 요 느낌 샌들 신으면 요 느낌 요렇게. 여러분 완전 박스티. 그리고 이제 제가 밑에는 이렇게 쇼츠. 근데 여러분 꼭 이런 거 안 입으셔도 돼요. 그냥 검정색으로 스킨이 있으면 일단 자르세요. 제가 자주 입는 요거 요런 반바지 이거 자른 거거든요. 스킨이 요렇게 입으셔도 되고 여러분 이렇게 검정 박스티에 어린 연보라님들은 요런 룩도 너무 예쁘지. 그냥 박시한 요런 거 입고 여기 밑에 타이트한 이렇게 타이즈 같은 거나 아니면 이제 뭐 쇼츠 이렇게 좀 타이트하고 요까지 오는 거 입고 그리고 이제 가방 이렇게 들고 이러면 너무 예쁜데 이렇게 뮬인데 너무 귀여워. 이런 거 신을 거예요. 이렇게 신어도 되지만 나의 선택 이렇게 종아리 언저리까지 오는 좀 판타롱 비슷한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그냥 여러분 온라인 뒤지면 다 있어요. 저는 너무 다 옛날에 산 것들이어서 요 정도에서 기장에서 딱 이렇게 되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요거 이 발랄한 룩에는 무조건 이거다 생각했죠. 요 룩 예쁘지. 요거 이런 것도 여러분 진짜 이거 양말이 완전 다 했다 룩 될 것 같아. 또 막 신발 가벼운 거 신으냐. 여러분 막 이렇게 해요. 바람막이인데 약간 이렇게 코트형으로 되어 있는 요런 스타일들 있잖아요. 혹시 이런 거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묵혀두지 마세요. 운동할 때 말고 이런 거 되게 스포티브한 원피스로 풀 수 있거든요. 왜 이렇게 예쁜 옷이 많아? 어머 소매 봐. 내 스타일이야. 지금은 제가 그냥 뭔가 이제 운동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허리를 잔뜩 라인 잡아주세요. 이런 스타일들. 여러분 일단 이걸 다 잠궈서 그냥 이런 느낌으로만 이렇게 해주고 소매를 그냥 팍
여러분 여기다가 아래쪽에 긴장감 확 주면서 높은 구두 신고 양말 딱 신으면 룩 완전 달라져요. 그냥 베이지 양말. 구두랑 연출하고 싶을 때 이런 면 양말들을 좀 이렇게 목이 긴 스타일이 조금 활용도가 높아요. 여러분 요렇게 요렇게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원피스 같은 그런 느낌? 요런 거 있으면 집에 묵혀두지 말라고요. 이런 거 그냥 원피스를 요렇게 입으면 너무 예쁘죠? 요렇게. 어, 여러분 잘 보셨어요? 양말만 잘 신어도 룩이 조금 달라진다. 아니 많이 달라지는 것도 있다. 그럼 여러분 집에 있는 빨리 면 양말을 꺼내서 여기저기 한번 매치해 볼까 봐요. 그럼 저는 7월 룩북 가볼게요. 안녕. 뿅. Feels like everything's crumbling. All the windows are shattering.